이번에 그 인터뷰 보니까 송강호 형님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. 네. 강호 형! 갑자기? 아, 강호 형! 강호 형을 많이 불러서. 아, 강호 형! 아! 좋아! 나왔어. 오, 이제 접근한다. 뭐야? 한 번만 더 갈게요. 아, 좋지만 한 번만 더 갈게요. 한 번만 진짜 더 해볼게요. 예전엔 남기란 감독님이 그러셨거든요. 저희 너 코미디 영화 찍었었니? 네.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큘라는 영화라는 지금 제가 그때 드라큘라... 왜 웃어요? 그때 50만 넘었어요. 아, 전... 아 진짜? 네. 드라큘라로 나왔어? 아저 미친놈으로 나왔어요. 미친놈으로 나왔는데 이게 남기란 감독님이 아 연출력이 대단하시고 아, 대단하시지. 네. 하루에 한 50신 정도를 찍으세요. 50신? 네. 아 그래서 남기란 감독님이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. 빨리 찍어버리고. 네. 그래서 야 니네 필름 왜 남기남? 이래서 남기란 감독님이란 얘기도 좀 그래서 아. 리허설 한번 할게요 하면서 이제 미친놈 역할이니까 계단을 해서 구르는 걸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 감독님이 그래서 좀 굴러봐요 이렇게 형준 씨에 이렇게 굴렀어요. 어. 저 오케이 다운 컷 이런 거 리허설이었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다운 컷. 남기남이 그런 것도 있잖아. 뭐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, 사랑해 하다가 갑자기 싸우래 그래서 막 싸웠어. 말이 안 되잖아. 이상하죠. 이게 두 편을 동시에 찍고 계신 거야. 아 실화예요? 아니 실화야. 아, 진짜? 실화야. 정말 탁월하신 분이었지, 남기남은. 멀티플레이어신.